이제 시간은 많지 않고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검수완박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를 단독으로 소집했고 다음 주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지 불과 사흘 만이고 그것도 주말을 포함해서니까 그야말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인 셈입니다. 국회에도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아림 기자,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고 있는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소위는 예정된 시간인 7시를 훌쩍 넘긴 조금 전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의는 당초 비공개로 7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회의 공개와 비공개, 직회부 국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싸우면서 회의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고유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법안 심사 1소위를 단독 소집한 건 회의 시작 4시간 전인 3시쯤이었습니다. 소위에서는 민주당이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된 검수완박 법안 외에도 기존에 발의했던 특수수사청과 중수청 설립 등 총 10개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반발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소위 단독 소집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58조 사항엔 안건이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24일까지는 입법 예고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나 소위 심사 자료도 검토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졸속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법안 강행 처리를 총력으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민주당이 의석수를 이용해 강행 처리할 경우 마땅히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